네, 야반도주 시즌 2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뭐 직접 일어나셔서 댄스도 하시고 랩도 하시고 추임새도 넣으시고 또 악기도 선보이시고 이랬는데 실제 생방송 때도 이렇게 하십니까? 실제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죠. 왜냐면 제 이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더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서비스를 하나 넣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 이 상황에서. 예, 제가 좀 소리로 여러 가지 입으로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원래는 제대로 된 비트박스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해피타임에서도 안 들려드렸어요. 네, 정말, 짧게만, 뭐 광고 소개할 때만 조금 이 들려드렸는데, 새벽에 정말 감동이네요. 출연료 200원인데, 예, 하나 200원 더, 입으로까지 한번. 지금 140원어치 했기 때문에 60원어치 남았어요. 장단의 캐스터가 예. 굉장히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아, 예, 60원어치를 과연 해줄 것인가. 60원어치,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도 있는데, 자, 60원에 여러분들 느낌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오, 너, 오, 오, 야바도수, 야바도수, 예, 피아스. 아니, 저희 야반도주 시즌 2에 로고송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아니, 로고송은 아니고요. 뒤에 야반도주만 해피타임으로 바꾸면 해피타임이 되는 거고. 해피타임으로 가는 거군요. 아, 원조는 경기방송으로 저작권은 하면 해피타임. 경기방송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참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장벽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아주대 윤종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양준식 작가와 함께 이 동영상으로도 많이 제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렇죠. 올리시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최근에 올리신 동영상이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뭐 그렇죠. 그 휴대폰 석대를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영상 편집까지 하셨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 아까 랩을 한그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양 작가 이거는 영상으로도 같이 보여주자. 영상으로도 한번 그래서 하자. 예. 정말 멀티미디어신데, 조회수가 몇 건이라 그랬죠? 22개? 22건이라고 해서 석 달, 소영선의 지금 굿모닝 올리신 굿모닝보다가 지한석달 되셨죠? 지금 올린 지 그렇죠. 아니, 석 달은 좀안 됐고 두달 정도 두달 됐는데 정도, 조회수 22건. 22건인데 처음에 22건이 그대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경기방송 블로그에 홍보가 지금 미흡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지금 경기방송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뭐 비슷하죠? 유튜브에도 유튜브 상황도 그 비슷하죠? 유튜브가 지금 운영체계가 문제가 아닌가. 주커버그가 주커버그는 아닌가요? 아유, 그렇죠. 주커버그 유튜브가 아니었죠. 저희가 경기방송을 홍보하겠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하면서 느끼는 게 가면 갈수록 홍보는커녕 재살 깎아먹는 이런 방송인 것 아니, 근데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이런 거 원하세요. 왜냐면, 이런 걸. 낮에는 다 따뜻하게 안아주시잖아요. 데이에, 오후에 안아주셔요. 아, 데이형이 정말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다가 하셨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은. 정말 조금씩 안아주셨다가 안아주고 하셨어요. 다 자기들끼리, 안아주시잖아요. 이제는 그만 안아드려야 됩니다. 예. 왜냐면, 외로우신 분들이 있는데, 혼자서 잘 느끼실 수 있어요. 예. 저희는 안아드린다기보다, 그냥 놀아드리게. 혼자 놀아드리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동급 최강, 출연료 대비 동급 최강, 장벽진 DJ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밖에 스태프들 표정을 한번 보긴 봐야죠. 사실 그 저희 경기방송 그 경영진에서도 많이 이 방송을 좀 주목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떻게 그뭐 출연료 100%다 지급해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반응이 어떨까요? 아, 하트 저한테 모양이 하트를 나왔어요. 하트 모양이 날려주셨어요. 여자친구 있다고 나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연료 200원이 출연 지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200원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노력은 하는 방송, 경기방송, 야반도주 시즌 2. 자, 장벽진 씨, 이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저희가 사실은 매일매일 다른 게스트들을 모시고 있어요. 사실 내일 나오실 게스트들은 어떤 분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만, 본방에서만 공개가 되는데,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미션을 좀 줬으면 할까요? 오늘 장벽진 씨한테 뭐 이거 해봐라, 저 질문 해봐라, 이 노래 해봐라, 뭐 이렇게 미션을 드렸다시피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에 나올 게스트가 어떤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연령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미션을 저희가 드리면 될까요? 저희는 무조건 한다고 하면은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새벽에도 댄스 음악을 틀고, 아니면 빠른 음악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댄스 타임을 한 번씩 보는 게 댄스 어떨지. 타임을. 그렇죠. 왜냐면, 근데 청취자분들은
들으시다가 궁금하셔서 예. 어떻게 됐든 예. 보이는 라디오 다시 한번 보실 거고 예. 그러시면서 더 한 번씩 또 더 보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춤을 추게 하라. 청취자의 댄스 타임을 내일 꼭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댄스 타임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오늘 출연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요? 예. 200원을. 아니 거기다가 이제 70%만 내면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주말 해피타임 들어주시는 그런 청취자분들 또 야반도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어쨌든 뭐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그 저 이렇게 음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네. 가시다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장벽진의 해피타임 홍보 제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평일날 항상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일에 치이고 뭐 생활에 치이고 삶에 치여서 보내시다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여유 있고 그리고 신나는 방송들 만들고 싶습니다. 매일 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주말 12시 10분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귀로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장벽진의 해피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곡은요 우리 장벽진 씨의 라이브 음악 아까 그 우쿨렐레 뭐 이렇게 한 거 네, 있었죠? 끝곡, 예. 예, 그 곡으로 한번 그 듣다가요 이렇게 그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좋은 명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벽진 씨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 바치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울지 않고 놉니다. 해피타임. 아 계속 하셔야죠. 계속 하셔야 예. 담배값이 똑 떨어지고 소주값이 없어도 불효자는 울지 않고 놉니다. 장벽질의 해피타임 애드립이 애드립 주말의 해피타임 12시 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연출의 노피디 노피디 구성의 황작가 장작가 DJ는 장벽진 하! DJ는 장벽진 DJ는 장벽진 해피타임 함께하세요. 아직 안 끝났군요. 장벽진의 해피타임 박수 좀 쳐주세요 옆에서. 경기 방송 아니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99.9 주말에 해피타임 평일엔 반승원 DJ가지요 주말엔 장벽진이야지요 장벽진의 해피타임 시골 PD 노광준 안녕히 주무시라고 한번 인사도 한번 딱 하시면서 네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소영선의 굿모닝 코리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타임!